지난 시간에 원죄가 무엇이냐?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원죄는 원죄고 뭐 다른 죄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죄가 원죄예요. 그 원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된거 아니에요. 그렇죠? 즉, 잠깐 다시 얘기하면, 죄는 불이다. 죄는 불법이다. 하나님의 법은 사랑이요.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것은 십자가에 나타난 법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법대로, 그 무조건적 사랑의 법대로, 모든 죄인을 아무 조건 없이 다 구원하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옳은 것이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법은 십자가에 나타난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바로 조건적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사단이 처음으로 주장한 것이다. 그 원죄는 하늘에서 사단에 의하여, 루스벨에 의하여 범하여졌다. 그래서 우주는 분열돼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구에다가, 이 지구가 창조될 이곳에 루스벨과 그 3분의 1의 천사를 따로 둘 수밖에 없었고,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의, 무조건적 사랑과 사단이 주장하는 그 의, 조건적 사랑이 어느 것이 정말 의냐, 어느 것이 진짜로 옳으냐를 판가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다. 그래야만 이 우주는 다시 통일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자, 그렇게 이제 정리를 딱 이제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따먹은 건 뭐냐 이 말입니다. 그 이때까지 거의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원죄가 뭐냐 그러면 그 따먹지 말라는 거 따먹었다. 그런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그것은 하늘에서 뭐 따먹지 말라는 거를 사단이 따먹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사단이 그런 원죄를 가지고, 즉,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조건적 사랑을 인간을 미혹해서, 인간에게도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이신 분이라고 잘못 뭐예요? 인식을 시키면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이면 우리 모두도 당연히 뭐예요? 조건적 사랑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결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먹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끌고 가야만, 또 그것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어야만 이제 에덴의 동산에서 이거 따먹지 마라. 그런데 따먹었다. 그 자체가 원죄가 아니라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이라고 오해한 결과로 나타난 행동에 불과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누구와 대화의 결과? 사단과의 대화의 결과.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 드디어
인간과 사단의 대화가 나타납니다. 그 사단은 인간을 어떻게 생각을 바꿔줘야죠. 그렇죠?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오해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 자, 하여튼 간에 결과론적으로 볼 때 인간은 사단에게 속아버렸습니다. 그 속았다는 증거가, 즉, 인간은 사단에게 속아서, 아,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오해하게 되어버렸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네. 몰라요, 여러분. 자, 조건적 사랑으로 생각하면, 마음속에 자연히 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단과의 대화 전까지는 아담과 이브는 그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듬뿍 받고,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진짜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할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조건적인 사랑이신 분으로 일단 오해를 하고 나면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자, 따먹었어. 그렇죠?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따먹고 나서도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 안 두렵죠. 뭐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따먹어도 사랑하는 건 확실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를 하고 나니까 따먹고 나서, 야, 이거 먹지 말란 걸 먹었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겠구나. 그래서 숨은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한 단계 더 올라가서. 하여튼, 왜 따먹었겠느냐. 그것은, 그것은 무슨, 하나님이 조건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따먹게? 되었다.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그, 따먹지 말라.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따먹으면, 뭐,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지? 나를 떠나면, 즉,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떠나면, 즉, 생명을 떠나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죽음이에요. 그건 결코 나를 떠나지 말라. 너희들 내하고, 꼭 같이 있자.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연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으로 오해하게 됐는가 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참 성경은 아주 미묘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창세기 2장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자, 이 생명나무가 있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그러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자,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자, 생명. 생명나무. 자, 이거를 먹으면 우리는 계속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저 생명나무는 우리가 뉴 스타트를 배우고 나니까 저게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을 자꾸 받아 먹으면 영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 이제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는 선과 악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예. 다 사랑하는데. 예. 근데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알고 나면, 오해하고 나면, 뭐가 선이지? 뭐가 악이지? 구별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알아서 껴야 돼.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선악과 나무라고 그렇게 이 우리 한국말 성경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그래서 선악과 나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진짜는 선악과 나무가 아니고 여기에 이제 새롭게 보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입니다. 여기 보면 지식의 나무.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별해서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그렇죠.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진짜 확실합니다. 여기 보면 The tree of knowledge. 그렇죠. 이 지식이죠. 지식의 나무다. Tree of knowledge.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다. 그래서 사실은 이 생명과 뭐예요? 지식. 지식은 인간의 지식을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병에 걸려서 그동안 병원에서 치료하던 것은 다 인간의 지식으로 치료. 근데 그거는 해결점이 없어. 뭘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생명으로 치료를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세상에는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가 존재하면서 인간들은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데 자꾸만 지식을 선택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과 꼭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 생명은 이제 그러니까 이 생명은 결국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지식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인간 또는 사단입니다. 즉 하나님 없어도 뭐만 있으면 된다? 지식만 있습니다. 그게 현대 의학이 주장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연구를 잘해서 언젠가 뭐예요? 기술을 개발하고 그러면 만병통치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 그 말이에요. 이것은 에덴의 동산 때나 지금이나 꼭 같이 생명과 지식의 대결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식이 에덴의 동산에 있었다는 것은, 즉 사단이 주장하는 지식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하늘나라에서 뭐예요? 생명과 지식의 대결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건 아무리 생각해도 조건적 사랑이 옳은 것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뭐예요? 사단이 생각해낸 지식.
피조물의 지식에 불과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도 아무리 지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나보다 뭐예요? 차원이 높은 차원이니까 나는 그것을 믿어드리면 되는 거야. 그렇죠? 믿으면 되는 건데 그 믿음을 선택하기보다는 자기의 지식에 자기 생각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 오늘날도 똑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란 책이 참 대단한 책이죠. 오늘에도 문제되는 것과 그 당시 문제되는 것이 뭐예요? 본질적으로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자, 그 이제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동산에는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많이 났습니다. 예. 온갖 과일들이 있는데 그 동산 어디에는 한 가운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지식의 나무가 있더라. 자, 이 말부터 우리 올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이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입니다, 아담. 아담은 사실은 아담이라는 단어의 뜻은 인간이라,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남자가 아니고 사람이에요. 사람을, 그래서 그 남자의, 남자로부터 뭐를 끌어낸 겁니까? 여자를 끌어낸 겁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그래서 갈비뼈를 떼가지고 여자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상당히 기분 나빠 하잖아. 그렇죠. 그 기분 나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거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리고 그게 과학적으로 될 말인가? 과학적으로 될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인간 복제적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뼈 가지고 여자를 맺는 게 아니고, 이 갈비뼈 속에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뼈 중에, 이 통뼈라는 게 있어. 통뼈는 이렇게 둥그러. 그렇죠? 자르면 둥그스름하게. 그 통뼈가 있고, 또 잘라보면 어떤 뼈가 있어요? 여러분 갈비 뜯어봐서 알잖아. 갈비를 뜯고 나면 갈비뼈는 통뼈가 아니잖아. 무슨 뼈요? 예, 납작해. 예, 편편뼈골인가 봐. 납작해. 근데 갈비를 뜯고 나면 그 뼈 한가운데가 무슨 색이요? 빨가스름하잖아. 근데 통뼈는 빨간 거 없어요. 그 기름기가 꽉 차요. 그 갈비뼈나, 자, 납작한 뼈가 어느 뼈예요? 자, 갈비뼈도 납작하고, 예, 네, 이 두개골도 납작해요. 또, 그 다음에 여기 바로, 여기, 갈비가 시작하는, 그리고 척추뼈. 척추뼈도 통뼈 아닙니다. 척추뼈도 하나하나 빼내면 뭐예요? 납작해요. 근데, 납작한 뼈에만 골수가 있어, 골수. 그 골수에서 온갖 혈액세포를 다 만들어내는데, 여러 가지 혈액세포를 만들어내려면 골수에서 맨 첫 단계로 만들어내는 게 줄기세포입니다. 아시겠죠? 그 줄기세포만 있으면 그 줄기세포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로 분화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줄기 황우석 교수가 줄기 세포 동물의 피부 세포를 떼내 가지고 뭘로
뭘로 빠꾸시켰습니까? 줄기세포로 빠꾸시켰잖아. 어떻게 했어? 제가 다 설명 드렸는데 다 잊어버렸죠? 굶겨가지고. 굶기고 전기 충격을 주고 그래가지고 또 그 유전자를 난자에다가 집어넣고 그래서 외부적 환경 그다음에 다 해가지고 결국은 피부세포가 옛날 줄기세포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그거를 이제 시험관 애기를 만들면 복제 동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담의 갈비뼈에서 뭐를 하나만 뭐 하나만 있으면 돼. 줄기세포를 빼내가지고 그거는 여자가 나올 수 있다. 이제 그래서 그것도 갈비뼈 가지고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줄기 갈비뼈 안에 있는 뭐예요? 줄기세포를 채취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게 뼈면은 진짜 곤란하죠. 여자들은 전부 뼈 조각에 불과해. 그러면 화내도 돼요. 열받아도 돼. 그건 아니야. 자,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의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 물어봐도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안 물어봐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번역을 보면 동산에 무슨 나무? 모든 나무입니다.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뭐예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저거를 기억을 해야 돼. 모든 나무입니다. 선악과 나무도 동산에 있는 나무 중에 하나요? 아니요. 그럼요. 선악과 나무도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속에 속해 안 속해? 그 모든 나무를 네 마음대로 나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이 네 마음대로 너희들의 자유 선택에 맡긴다 이 말입니다. 그 여기서 이제 참 멋진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 선택권을 주셨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왜 인간에게 생각의 자유를 주고 선택의 자유를 줬을까? 그거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데, 자, 여러분, 어떤 남자하고 여러분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데, 여보, 내가 당신을 진짜로 사랑해. 정말 사랑해. 그런데, 당신은 내 말대로만 살아야 돼. 그럼 그 답답해서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내 말대로만 내 말만 들어야 돼. 선택의 자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 상대방이 살 수 있어 없어? 자유가 없다는 것은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내 말대로 안 살면은 안 된다는 거야. 그럼 그건 뭐예요? 조건적이지. 예. 그러니까 조건적인 상황에서 자 상대방이 또 하나님도 사랑을 뭐예요? 받고 싶어.
받고 싶은데, 이거는 조건적이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데, 이거는 자의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마음에 우러나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라 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싫어요. 내가 사랑을 줄 때다, 줄 거다. 그러면 너희들도 뭐예요? 나를 사랑하고 싶어져서 사랑하는 거. 그거 나는 원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 내가 사랑할 텐데, 너희들 알아서 하라. 사랑. 나는 사랑 주는데, 나한테 사랑 안 죽이면 안 줘봐. 국물도 없어.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은, 나 하나님, 너희를 창조한, 만든 내 창조주 하나님은 너희의 결정권을 어떻게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박수! 크, 멋있지. 이것만, 이 말씀만 잘 이해해도 오늘날 같은 이런 종교들이 탄생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인간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거죠. 이제 사단은 이게 문제다 하는 거죠.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차원에서는. 그러나 하나님 차원에서는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전적인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거는 이런 인간을 내가 만드나 뭐예요? 말아요. 이거는 완전히 주종관계가 돼버리고 내 말대로만 시키는 대로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군대 장관이 되는 거야. 라 차려 뒤로 돌아. 사람들을 전부 그렇게 다루는 하나님이 돼버리니까. 하나님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결국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뼈아픔을 하나님은 각오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창조하실 때 아예 창세 전부터 아들 예수를 희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참, 이렇게 전부 이렇게 쭉 생각하면, 야, 참, 사랑인데 참 힘든 사랑이야. 그렇죠? 이렇게 힘들기 싫으니까 그냥 시킨 대로 하라고 이렇게 돌아가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지 않아. 왜? 그렇게 되면 아무도 살 수 없어. 그건 사망이야. 그건 조건적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러나, 모든 나무 속에서는, 선악과 나무도 포함됐습니다. 요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응? 요게. 여기에서 바로 이 모든 나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단이 공격하는 목표가 뭐겠습니까? 사단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라고 오해시키도록 하려면 뭐를 공격하면 돼? 모든을 공격하면. 모든에는 자유 있어요, 없어요? 자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와서 인간으로 하여금
뭐든이 아니고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하도록 하면 돼. 그렇죠? 아, 그게 뭐든. 그래서 우리도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 그러니까 뭐든 나무 네 마음대로 먹어라. 나한테 허락받을 것도 없고 네가 땡기는 대로 네 마음대로 먹어라. 자, 뭐든이라고 말씀해 놓고,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나무를 꼭 기억해야 돼. 예, 그렇죠? 그래 놓고, 선과 악의 치시기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왜 내가 먹지 말라 그러냐? 네가 거기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니까. 죽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너희에게 모든 선택권을 부여하지만 요거는 먹으면 죽는 거다. 죽는 거지만 너희가 원한다면 뭐예요? 먹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먹으면 어떻게 돼? 죽어. 네. 아시겠죠? 자, 먹으면 죽는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산 한 가운데, 이 생명과 지식의 나무가 있는데, 인간이 이 지식을 선택해버리면, 생명에 대하여 뭐요?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아 하나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결국은 자기가 우리가 이 동산나무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뭘 먹고 안 먹고를 결국은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인간이 오해해버리면 그때부터 인간은 어떻게? 죽습니다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아니까 그때부터 무섭고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 인간 자기들의 모두 변질되버리는 거예요. 뜻에 반응하는 유전자도 변질되버리고 그래서 인간은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죽는 인간으로 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그 변하는 순간이 언제였느냐? 이제 결국은 따먹지 말라든 뭐예요? 지식의 나무를 따먹는 순간인데 왜 인간이 그 따먹지 말라 큰 말라고 한 그 지식의 나무를 따 먹게 됐을까? 이것이 중요해요. 참 아주 깊이 생각하게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그 아빠가 그 아들을 볼 때, 얘가 머리만 똑똑했지, 인생 경험이 없어가지고, 대인 관계도 좋지 않고, 그래가지고 공부는 잘해가지고, 삼성에 입사는 했지만, 얘가 이래가지고 자기 똑똑한 것만 알고 다른 사람들 자꾸 업신여기고 이래가지고는 가정도 꾸리기 힘들고 부부 사이도 안 좋을 거고 자녀 교육도 참 문제가 있을 거고 그래서 아버지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 이 아들이 다 와서 아버지 나는 학교 성적은 좋지만 인간적으로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나 일단 삼성을 관두고 인간적인 그런 것부터 먼저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배낭여행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동안 여행을 하고 돌아오면은 제가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을 많이 배우고 제가 인간적으로 변할 것 같습니다. 아, 이 아버지가 뭐예요? 맞아. 너, 네 생각에 내가 100% 동의한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좋다. 내가 1,000만 원 줄게. 여행 경비에 쓰라.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 세상에 228개국인가 뭐 돼. 이 세상에 존재하는 228개국 모든 나라를, 자, 무슨 나라? 모든 나라예요. 거기에는 북한도 포함돼, 안 돼? 모든 나라에서 북한도 포함돼. 그래서 모든 228개국 나라를, 네가 어느 나라를 방문하든 그 선택은 네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내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내 아들아, 북한은 안 갔으면 좋겠다. 왜? 북한 갔다가 아차 잘못하면 북한에서 이 아빠가 누군지 알잖아. 그러면 괜히 트집 잡아서 나를 체포해가지고 아주 고약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는 네가 알아서 북한에 가든 안 가든. 그래서 북한에 가서 아차 잘못하면 잡혀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북한에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에게 북한에 갈 선택권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즉 선악과를 먹을 선택권은 없다는 말이 아니라고요. 그거부터 알아야 돼. 그래서 이런 거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철저히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깊이 알아야만 이런 거를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너희들은 선악과를 선택하기만 해봐 내가 죽여버릴 테니까 이 말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선택하지 죽음을 선택하지 말기 바란다. 그러나 죽음을 선택한다면 어떡하겠냐.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죽음을 선택할 것을 뭐요?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미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창세 전부터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죽음을 선택했으니까 살려내야지도록. 그럼 살려내려면 아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거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래요. 사랑은 주지, 줄 데가 없으면 사랑은 못 살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부부가 줄 데가 있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그 주면 행복할까? 하나님은 뭐 훨씬 더 하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란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없으면 하나님도 존재할 필요가, 하나님 자신도 자기의 존재 필요성을 어떻게 느낄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인데, 이 지구에다가 인간을 창조해놓은 이 자식들 맨날 아프고 암 걸리고 서로 싸우고,
아이고, 그 골치 아파서 어떡하냐. 창조 안 할란다. 그런 분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 창조돼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시겠죠?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이렇게 돼야만 인생의 수수께끼가 쫙 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인간은 태어났지? 왜 살지? 답 없잖아요. 그러나 이 성경에만 이 답이 있는 거예요. 범우주적인 하나님 차원에서 답이 나오는 거야. 우리 땅 차원에서는 답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이건 뭐 전혀 모르는 거지. 뭐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모르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됐죠. 하나님은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허락했고, 그렇죠? 했다. 그러나 이미 사단은 지구에 와 있어. 그렇죠? 그래서 결국 사단이 인간에게 와서, 저 같으면 사단 접근 금지. 그럼 되잖아. 그런데 이제 에덴의 동산에 결국 사단이 나타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뭐 한 거요? 허락한 거야. 아시겠죠?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 자유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 자유가 있어. 자유 아니면 뭘 달라? 죽음. 자유 없다는 것은 그건 죽음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래서 이제 사단이 뱀으로 가장하고 에덴의 동산에 있는 아담에게 접근, 여자에게 접근을 해요. 이제 자 여기 보면 자, 이 사단은 뱀으로 가장한 사단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도 더욱 뭐요? 간교하더라. 벌써 간교하더라라면 뭐를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속일 거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를 그냥 뭐 보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이해 못 해요. 벌써 이제 사단이 인간 여자를 속이기 위하여 이제 속일 것이다 이 말입니다. 간교하더라 이 말은 하더라.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이 한마디가 끝내주는 간교함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야 뱀은 과연 이만큼 간교하구나를 느끼지 못하면 성경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은 100%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부여했다는 것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는 결론 하에서 이걸 봐야 돼요. 그런데 뱀이 뭐라 그래요? 뱀의 목적은 지금 뭐예요? 아, 하나님은 조건적이야 라고 속이는 지금 뱀을 만난 거야. 그 뱀이 이 여자를 속여야 돼. 하나님이 조건적이라고. 그러면 뱀은 그래서 뱀이 여자를 선택했다는 이것이 참 재밌습니다. 여자들의 대화는 어떤 식으로 해요? 여자들은 대화를 어떤 식으로 해요? 이 남자들의 대화와 여자들의 대화는 그 본질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남자들의 대화는 이론 중심으로 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 친구끼리 이렇게 모이면은, 대화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아, 차 비행신 같은 새끼. 야, 임마, 그게 아니라, 너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바보 같아? 그게 이렇고, 이렇고, 이렇게 해서 이런 거야. 그럼 또 이쪽에서는 뭐라고? 아하, 너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고, 이 남자들 대화는 다 이래요. 다 서로 뭐예요? 대결이고 경쟁구도고 수컷이란 것은 그런 팔자로 태어났어. 동물 세계를 봐도 맨날 수컷들은 뭐예요? 암컷이 나타나면 경쟁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또 암컷은 은근히 또 경쟁을 붙이네 또. 그러니까 대화도 그렇게 될 수밖에. 그러나 여자들 대화는 뭐예요? 이 서로의 주장에 그 합당성만을 주장하는 데 몰두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견에 내가 별로 공감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공감하느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야. 남자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한데. 여자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가 어떻게 교감하느냐, 감성적으로 교감하느냐. 그래서 상대방 의견에 별로 동조는 속으로는 하지 않지만 여자들은 절대로 남자들처럼 그게 아니야 이 새끼야 이렇게 나오진 않잖아요. 여자들은 뭐라 그래요? 어머, 그렇구나, 예. 그래서, 가능하면 상대방의 기분을 어떻게, 상하지 않도록, 이성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내가 공감하지 않지만, 일단 뭐요? 그렇구나, 예. 어머, 그러니 참 안 됐다, 예. 이런 감성적인 면에서 대화를 많이 하죠. 남자 세계에서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대화가 그렇게 진행될 수가 없어요. 남자들은 그러니까 이래서 이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자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결혼하는 남자들은 어떨까 싶어. 그렇죠. 왜 여자들은 남자를 어떻게 저희가 감싸야 되는데 당신 방금 뭐라 그랬어요? 아니 그게 말이 돼요? 이래서 하면 남자들 뭐요? 진짜 죽어날 것 같아요. 몰아붙이면. 예. 보세요. 자, 기똥차게 간교하다. 어떻게 이렇게 간교할 수가 있는가를 한번 느끼려고 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뱀이 여자한테 이랬어요. 경상도 사투리로 제가 각색을 할게요. 참말로. 참말로. 참말로라고 시작하면 의심하자 이 말입니다. 그게 참말일까? 그것도 무선적으로 표현해야 돼. 감성적으로. 참말로. 참말로 하나님이 말하기를 너희는 동산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뭐요? 먹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 일 있어 없어? 없어. 없어. 그러나 이 뱀은 하나님이 100% 자유선택권을 인간에게 부여하신 분이 아니다.
라는 것만 오해하게 만들면 돼, 지금.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소식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이 동산에 이렇게 맛있는 과일 나무가 많은데, 이 동산에서 나는 뭐, 이 과일 나무를 하나도 못 먹게 했다며. 이걸 보셔야 돼. 이러니, 여자가 넘어가는 거야. 이 여자가, 그러니까 남자를 이 뱀이 선택했다면, 큰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남자는 뭐라고 대꾸했을까? 이성적으로 대꾸를 합니다. 아시겠죠? 남자는, 아하, 너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는 거야? 동산 모든 나무를 뭐요? 마음대로 뭐라 그랬다. 참, 너 무슨 사기를 그렇게 치냐? 그렇게 버리면 어떡해? 야, 뱀, 너 꺼져. 너하고 말아. 그럼 끝나는 거요. 근데 이제 뱀은 이 여자를 선택해가지고, 감성적으로 대화를 했어요. 참, 너희들 잘못 걸린 것 같아.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에게 자유를 안 줄 수가 있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자가 어떻게 나올까? 여자들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틀린 게 나타나도 그 틀린 부분도 조금은 인정해.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가. 여자한테, 남자 같았으면, 동산 너와 모든 나무를 뭐 이렇게, 너는 말이야, 넌 이상하구나. 어? 나를 바보 취급하는 거야? 꺼져. 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여자는 뭐라 그래? 여기서 이제 죄가 시작하는 거야. 아시겠죠? 여기서. 어? 인간의 죄가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여자가 뱀에게 말해. 동산 뭐요?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이거 완전히 엉터리요 이거. 이게 하나님 말한 대로 아니야. 왜? 이유를 한번 대보세요. 첫째 모든 빼먹었어. 모든 빼먹으면 100% 선택의 자유를 줬다는 것이 모호해져 버려. 그렇죠? 여자가 속아 넘어갔어 벌써. 동산나무들을 모든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100% 선택의 자유를 준 게 아니라는 얘기지. 이래서 인간이 이 사단의 함정에 빠진 거야. 자, 모든 나무들의 열매는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마음대로 먹으라 했다가 아니야. 아니고 뭐요? 먹을 수도 있고 허락 안 받으면 못 먹어. 이런 뜻이에요. 먹을 수 있다. 영어 성경에는 we may eat 이렇게 되어 있어요. may eat는 먹는 것을 허락한다 이 말입니다. you may eat. 여러분 이제 이제 이 뉴사 센터가 제가 이제 대장이라면 차렷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밥 다 떠가지고 식당에 한 차렷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식사 시작. 그래야 이제 못 먹게 돼 있는 거야. 뭐 그러기 전에는 밥 떠와도 뭐예요? 못 먹어.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You may. 그래서 제가 미국 사람이라면 You may eat. 그러면 이제 다 먹는 거예요. 먹는 것을 허락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동산나무들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왜? 허락해 주신다면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있으나 동상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 말씀하시길 너희는 그것을 어떻게 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카더라. 먹지 말라했지. 만지지 말라했어요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는 뜻은 뭐예요? 근처도 못 가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 너희들이 진짜 몰래 먹을 수 뭐요? 있지만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마라. 이랬지. 아들 보고 북한에는 못 가 그랬어요? 아니라고. 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이미 먹을 수는 있으나 그래서 만지지도 말라. 라까지 말한 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자기 입으로 말해버린 거예요. 자기 입으로 말했다는 것은 자기 생각이 뭐예요? 사단의 말을 듣고 생각이 바뀌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순간부터 유전자는 어떻게? 바뀌어요. 조건적으로. 조건적으로 바뀐다는 것은 결국은, 응? 이기적으로. 그렇죠? 뭐, 조건적이라는 것은 이기적이니까. 욕심쟁이로 바뀌어버린대. 그렇게 돼버렸어. 아, 그리고 또 뭐예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죽는다고 그랬어.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을 어떻게, 이리저리 자기 생각대로 어떻게, 변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한 대로, 그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까하노라, 혹, 만지지도 말, 이래가지고 사람은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을 어떻게, 자기 생각으로 뒤집는 거예요. 그것이 죄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죄는 여기서부터 이미 시작돼버렸어. 이 결과로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아, 죽지도 않을 텐데, 이거 먹는다고 죽겠냐. 그래서, 헉, 죽을 것 같아. 그랬더니, 이제 사단이 뭐라 그러냐면, 안 죽어. 나는 벌써 따먹었거든. 내가 죽었어, 어디? 응? 근데, 하나님이, 이거는 지식의 나무인데, 너희 인간들이나 나나, 지식을 많이 가지면 결국 우리도 하나님처럼 돼. 그게 오늘날 우리 인간의 생각이 아니요. 예, 네, 우리 의사들의 생각이 그래. 다 뭐 내 몸을 하나님께 맡길 필요 없고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다 연구해서 치료 방법을 강구해낼 수 있다고. 그렇게 되면 뭐 하나님 필요하겠어? 그런 사고방식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사단이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지식의 나무를 먹고 지식을 많이 가지게 되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것을, 뭐요? 하나님이 아는데. 그건 거짓말이죠.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처럼 될 수는, 뭐요? 없죠. 왜 인간은, 상대방에게, 인간 의사가 상대방에게, 환자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생명나무를 거부해버리고 지식을 선택하면
지식만 있으면 모든 병 다 고칠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것이 바로 누구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처럼 되는 거지.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나님이 혼자서 하나님 해 먹으려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우리는 못 되게 하려고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 먹고 싶게 안 싶게 그래서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드디어 시험이 시작된 거예요. 실험. 조건적 사랑이 옳은가? 무조건적 사랑이 옳은가? 그래서 인간이 결국은 영생하도록 에덴의 동산에서 영생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영생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유전자가 변질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죽음의 순간이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안고 태어난 사형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형수가 완전 생명으로 석방되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연이 있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원죄라는 것을 올바로 깨달아야만 이 사연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까지 이해 못하고 그냥 따먹은 게 원죄야 하면 이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아시겠죠? 그 내용, 그 사연. 이런 걸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어떻게, 그렇게 이해하면, 하여튼 말 안 듣는 놈은 다 죄. 그건 벌 받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변질시킬 수 있는 그런 원죄에 대한 지식이, 지식을 확실히 갖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히 오해해버리게 돼.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따먹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 따먹을 때 하나님 벌써 여자가 모든을 빼먹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가슴 아팠겠죠. 그런데 나중에 따먹기까지 해버려. 이제 하나님 포기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이 새끼들, 가만 없구나. 에이, 그러면 다 죽어버려라. 또 만들면 될 거 아이가? 그러실 분은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죽은, 그래서 그런 사람을 죽은 자라고 그래. 살아있어도 죽은 자라고 그래.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있어도 죽은 자라고 그래. 그래서 이 창세기 여기에서도 먹는 날은 죽는다는 말도 살아있어도 죽은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살아있어도.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생명을,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죽은 자라도 뭐예요? 사랑은, 산 자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참 의미심장한 책입니다, 성경.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따먹지, 너 따먹었지? 이제 지금부터 벌 좀 받아야 돼. 이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것. 그렇죠. 하나님은 그래도 인간을 찾아와서 약속을 합니다.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결단코 너희들을 다 뭐예요? 구원할 것이다. 그 얘기가 나머지 창세기 3장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제 원제 얘기는 여기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선택권을 주시는 하나님. 그 선택권을 주시면 이렇게 당신의 아들이 피 흘릴 수밖에 없는 것까지도 다 아시면서 그만큼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싶었던 그 하나님. 참 생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에 감동합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유전자들은 다시 새 생명을 얻어서 다시 켜지고 다시 복구되고 그래서 놀라운 인간의 지식으로 치유되는 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는 이런 체험 이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정말 뉴스타트로 기본 여건을 잘 구비해 가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 생명을 듬뿍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치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원하는 치유가 다 치유를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